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129페이지.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전화해보니까 신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 신고 당하는 사람 피신고인 인적사항 이런 걸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귀찮아하고요. 어쨌든, 이제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세 개입니다. 시공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거 신고하라는 이야기인데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질서 교란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죠. 129페이지 그 양가로 1번, 5번의 양가로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요세 개입니다. 시공시 세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131페이지 기본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그다음에 132 신의성실 공정 중개, 양가로 3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그다음에 133 비밀 준수. 133페이지 비밀 준수 맨 위에 별표하시고요. 비밀 준수가 이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는 첫 번째 신의성실. 조금 전에 읽어봤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품위 유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선관 주요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자, 이 중에서 이게 어떤 게 신의성실 품위 유지 공정중개를 위반했는지 그 묻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다만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이건 판례로서만 인정됩니다.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다.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고요. 비밀 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개 중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3페이지. 133 기본서 맨 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첫 번째 줄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직업 때문에 중개 의뢰를 받은 자의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죠.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은 주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인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고 누설을 못하겠다 하면 안 되겠죠?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업무 외의 비밀은 이 법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비밀 누설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자, 단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다. 이름하여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지금 이 반의사 불벌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범죄. 스토킹하는 것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통 그 반의사 불벌죄, 그 스토킹 범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강요해가지고 합의서만 제출해버리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한다 이래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비밀 누설 요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5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합니다. 합의만 되면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죠. 만약 문서로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역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는데 시험에는 시도지사가 등록관 정의 협회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입니다. 협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밑줄 치겠습니다. 그 8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영수증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 137페이지 양가로 5번 보존
보존이 있는데요. 보존. 자, 먼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이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기명 날인은 기명은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게 기명 날인이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줄여서 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장 결재 받아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존인데요. 동그라미 1번 5년 동그라미 하세요. 5년.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존기간 가장 긴 게 계약서입니다. 5년이고요. 나머지 확인설명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자계약,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면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징역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3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14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박스 별표 하시고요. 확인 설명.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확인 설명이 있는데 우리 그 기본서 14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 표를 보십시오. 143페이지 표를 보시면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내용,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이게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 성립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교부는 쌍방 교부하는데요. 언제 작성 교부하냐면은 이 작성인데 작성도 들어가 있죠.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은 언제 하느냐면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중개 완성 전에 작성하면 안 되죠.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누구한테 설명하냐면 취득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니까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말로만 면적 100제곱미터다 하면 안 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여줘야 되고요.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증명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죠. 은행 이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임차인한테 주인이 1억 빌려가지고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 아닙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서명 날인을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서 확인 설명서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은 146페이지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 146페이지 맨 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밑줄 치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자, 개시와 보존의 차이점입니다. 개시와 보존의 차이점.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등수사 보호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벽에 게시되어 있죠. 액자에 넣어가지고 지금 게시해놨잖아요.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는데요. 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냐? 그 취지, 취지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취지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10% 받아도 되고요. 간이과세 사업자면 4% 받아도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해놓고 10%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 공제증서 이런 거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 원본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만 게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죠? 게시할 수 없겠죠. 또 소속공인회사 자격증의 경우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에만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인데, 자 그러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클까요?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가 타격이 더 크죠. 업무 월세 내면서 6개월 동안 중개사무소 문 닫아 놓으면 그게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뭐 막상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죠. 4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차라리 돈으로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못하고 월세 내고 한 건만 해도 중개보수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개시 업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종무망 좀 부족, 좀 누락된 부분은 다시 기본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